자,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분노, 화, 화. 오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화를 낼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뭘 하면 안 돼요? 죄를 짓도록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이제 혼자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죠. 가정에도 이제 우리 가족들이 있고 교회 와도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이 있고 이웃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 굉장히 이제 화를 나게 할 때가 있죠. 그럼 막 확 막 나고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화를 잘 처리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분노는 일단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노 그러면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우리는 이제 불의한 일을 보게 되면은 분노가 솟아오르죠. 분노 화가 납니다. 만일 불의한 일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불의한 일을 보면 화가 나야 됩니다. 화가 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침해를 당하거나 자존심이나 감정이 상할 때 뭐가 나요? 화가 나죠. 내가 화가 나는 거는 내가 정신수양이 덜 됐거나 신앙심이 부족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화가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소중한 것들을 침해하고 있고 나의 감정을 계속 상하게 하고 있을 때에는 화를 내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고 나를 화나게 만들겠죠.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것이고 그 관계는 영원히 깨지게 되겠죠. 그러면 주님의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인 용서와 화해를 실천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부부 간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은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런 가정이 깨지게 될 것이고 고부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부모 자식 간에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화를 낼 상황에서는 화를 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화를 내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내야 상대방이 어떻게 내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자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화를 내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그것을 알게 돼야 그 사람도 그런 말과 행동을 더 이상 나에게 하지 않고 멈추게 될 것이고 결국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화를 낼 상황에서는 화를 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를 보면 화를 낼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가가 부당하게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 화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도록 화를 내면 안 돼요. 죄를 짓는 방식으로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화내기와 죄 짓는 화내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받은 만큼 그대로 보복하는 방식으로 화를 낸다면 그거는 죄를 짓는 방식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올바르게 이 화를 내어서 불의를 바로잡고 나를 지키고 또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화를 내면 됩니다. 건강하게 화라.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건강하게 화내기예요. 화를 내되 죄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죄짓지 않고
건강하게 화를 내므로 그 사람도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나에게 다시 그런 걸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의.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좀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공적인 문제보다는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려고 하는데 공적인 문제도 조금 다루겠습니다. 조금 깊이는 아니고. 자, 이 말씀을 먼저 공적인 영역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적인 분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걸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자, 아까 제가 불의를 보면 사회적 불의를 보면 우리가 마땅히 분노하는 게 정상이라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만일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불의로 가득 찬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힘없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어요.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지나다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분노하고 화를 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약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됩니다. 자, 어떤 공립 고등학교에 뭐 올해 몇 년 전 이야기지만은 뉴스에서 크게 났던 이야기. 한 공립 고등학교의 한 남자 교사가 수년간에 걸쳐서 여학생들과 여선생님들을 성추행한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수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과 여선생님들이 계속 진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다른 교사들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육청 사람들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스리슬쩍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도 분노하지 않으니까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성추행이 계속 진행됐어요. 만일 첫 성추행 사건이 났을 때 교장 선생님이 분노했다면 다른 동료 교사들이 분노했다면 교육청에서 분노했다면은 그 학교는 그날로 성추행이 사라졌을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면 내가 학생이든지 선생님이든지 우리는 마땅히 분노해야 합니다. 그 성추행 교사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마땅한 화를 내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한 여성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나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화가 나야 되죠. 분노가 확 솟아올라야 돼요. 화가 나야 거기 가서 그것을 못하게 제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을 보고도 아무도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은 우리 사회는 엉망진창인 사회, 불안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불의한 일을 보면은 화를 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그 제 동기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이 전도사님이 갔다가 오시다가 보니까는 저쪽 그 사당동 골목길에서 봉고 한 대가 서 있고 한 서너 명의 그 건장한 남자들이 한 여성을 강제로 봉고에 태우려고 하는 모습을 봤죠. 순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네 명 정도 있으니까 자기는 혼자고 겁이 확 나더래요. 건장한 친구들이 있는데 뭐 전도사 그냥만 이제 등치도 별로 안 큰데 예? 전도사 뭘 할 수 있겠어요.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냥 네가 가라 그냥 그게 의로운 분노죠. 확 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는데 어떡하겠어요. 두드러 맞고 기절을 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식사를 다시 한번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웃어요. 그때 굉장히 무서웠대요. 자기도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전도사로서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자기 하나 살겠다고 지나갔다면은 아마 평생 죄책감, 죄의식 속에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일을 보면은 화를 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더 공공의 영역으로 일반화시켜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 불의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공적인 부분에서 불의를 보고 화를 내야 되죠. 화를 내야 돼요. 예? 정의를 시행해야 됩니다. 정의를. 그런데 특별히 우리 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정의를 시행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를 내어서 불의한 자들을 처벌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또 어떨 때는 힘으로 그를 제압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당분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가 죄 지은 만큼 감옥에 보내서 죄값을 당연히 치르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처벌이 아니에요. 만일 어떤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정의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은 그 사회는 폭력 사회가 된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혁명 이야기도 하고 프랑스 혁명의 주체인 그 로베스피에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불의한 사람을 다 잡아다가 단두대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예. 사랑이 없는 정의. 그랬는 나중에는 결국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신도 반대파들에게 잡혀서 결국 단두대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바는 정의에 관심을 갖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입니다. 정의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같이 갈등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궁극적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위해서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지 정의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한 이야기 하나로 이 주제는 오늘 깊이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로 하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판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한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빵을 훔쳤겠어요. 네? 먹으려고 순순히 먹으려고 빵을 훔친 거예요. 잡혔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판결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50달러에 벌금형을 내렸어요. 벌금형. 벌금형 50달러. 빵도 훔쳐 먹었는데 50달러 낼 돈이 있을까요? 벌금형 50달러를 내렸어요. 정의를 시행한 겁니다. 그러나 판결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판단을 그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 자신을 포함해서 방청석에 참석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실형을 내렸어요. 2달러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2달러. 죄값은 뭐냐? 죄명은 이 불쌍한 노인이 도둑질하기까지 아무도 돕지 않은 죄. 그 거기 자기도 포함시켰어요. 2달러씩. 그래서 모자를 벗어가지고 2달러씩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 벌금을 다 받아가지고 그 노인에게 줬어요. 그래서 50달러는 벌금을 내게 하고 정의를 시행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훔치면 안 되죠. 불쌍하다고 봐주면 안 되죠. 그래서 50달러 벌금을 내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쓰도록 주면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작은 이야기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공공의 영역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극도로 양단이 나뉘어서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끼어서 인터넷상에 서로 욕하고 목사들도 끼어있고 뭐 이러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 에? 사랑과 화해에 있다는 것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오늘 우리가 설교하려고 하는 개인의 영역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좀 좁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 사람들은 누구나 소중한 것이 자기의 것이 침해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으면은 화가 나죠. 화 안 나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럴 때 화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신앙과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나가 화가 납니다.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화 날까요? 안 날까요? 누가 나 기분 상하게 하고 상처 주면은 화가 나지, 안 나겠어. 화가 나요. 누구나 화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분노가 났을 때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마귀가 거기에 역사해가지고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6절, 27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을
내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 안전장치를 두셨죠. 죄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분을 낼 수밖에 없는데 내야 되는데 죄가 되는 분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 분노가 뭐가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죄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건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첫째, 화가 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폭발. 예?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은 화를 버럭 내고 욕설을 하고 험한 말을 합니다. 난폭한 행동도 하고 폭력도 휘두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종종 신문이나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보복 운전하는 사람, 층간 소음, 주차 문제로 서로 다투다 욕설하고 멱살제비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또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팍 폭발시키는 사람들이죠. 폭발시키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내기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아멘. 자, 뭘 더디하라 그래서 두 가지를 더디하라 그랬는데 말하기를 더디하고 이건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확 폭발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쉽게 달아오르고 폭발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확 폭발하고 그다음에 뭐라 하냐면 나는 뒤끝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폭발해갖고 다 죽어버렸는데 뒤끝이 무슨 뒤끝이 뭘 중요하겠어요. 그거는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그런 경우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요한이 맨 처음에는 확 달아온 사람 저놈의 새끼들 그냥 우리를 다 내려서 죽여버립시다 했으면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게 잘못이라는 거 죄라는 걸 깨닫고 나중에 회개하고 요한 1서를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기도해 성내는 그렇게 팍 폭발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뭐 성경의 모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하겠습니다. 쉽게 폭발하는 사람 기도하세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은 죄 짓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분은 화가 나면은 속으로 이걸 간직하는 분이 있어요. 꼭 화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화가 그냥 계속 화를 좀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화를 쌓죠. 그럼 나중에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화병으로 죽어요. 화병으로 죽습니다. 자, 마음에 간직한 분노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평생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화병에 걸려 시름서름 앓다가 죽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 세대의 많은 분들이 화병이 다 있으세요. 화병이. 예?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저쯤 몸살을 보면서 그 지혜로운 거예요. 화가 나가요. 좀 화병 막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 막 또 남편한테 당한 거 막 이래가지고 평생 살다가 예? 남편이 뭐가 돼요? 나중에 평생 왼수가 돼. 평생 왼수가. 예?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요새 우리 사회 황혼이혼이라는 걸 막 하게 되잖아요. 나는 황혼이혼이 그렇게 눌려 살던 그 어머니들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나이들 자녀들 다 결혼시킨 다음에 그분들이 주로 하는 건지 알았어요. 여성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황혼이혼에 훨씬 더 많은 비율이 남성이 원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남성이. 이상하죠? 그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막 눌려 살다가 이제 자식 결혼만 시키면 돼. 저놈 인간하고 살아봐라 이러다가 이제 되는 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남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읽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 직장 간두고 은퇴하고 그러는데 아침도 집에 먹고 또 점심도 집에서 먹고 저녁도 집에서 먹고
삼시 잔소리도 하고 이제 뭐 그 이상 더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봐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내가 이대조 받고 왜 사냐 그래가지고 그럼 재산 반씩 갈라갖고 나누자 그래서 하는 게 훨씬 더 많대요. 여성들이 당해서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으면은 결국 그 사람이 원수가 되겠죠. 나중에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남편인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내일 수도 있고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람과 원수관계가 되잖아요. 화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움이 없어요. 그럴 때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 사람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는 것도 죄를 짓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죄를 짓는 화가 뭐냐면은 화를 폭발은 하지 않는데 은근히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화를 내는 사람. 예? 막 화가 나도 확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근히 화를 내고 은근히 보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얼굴을 딱 마주쳤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샥 하고 지나가죠. 얼굴 안 쳐다봐. 예? 또 지나가다가 눈을 가재 눈을 쫙 떠가지고 싹 째려보는 거죠. 째려보고 지나가. 그러니까 사람은 말로만 다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도 말하고 얼굴로도 말하고 미간으로도 말하고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찬바람이 쌩쌩 분다르잖아요. 저분이 갑자기 왜 저러지? 뭔가 화가 났는데 화를 내지는 않지만 은근히 그냥 뒤에서 보복을 하는 거죠. 또 이게 직장에서는 이게 모빙이라고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평소보다 일을 천천히 하거나 급히 마쳐야 할 일을 뒤로 미루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상사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을 모빙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직장생활 안 해봤으니까. 근데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어떤 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상사한테 계속 상처를 당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은근히 망쳐버리는 거다. 그럼 이제 이 사람 큰일 나겠죠. 상사하고 같이 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고 자기도 이제 책임을 져야 돼.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모빙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빙이라고. 이렇게 은근히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건강하지 못한 분노의 처리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어 죄를 진 것입니다. 분노로 쉽게 폭발하거나 마음에 간직하고 평생 미워하거나 은근히 보복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분노를 잘 처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건강하게 화내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하게 화내기. 자, 첫째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노에 화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신 겁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의 유통기간 예? 정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분노의 유통기간 뭐라 그러셨는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화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은 물론 이제 그것도 잘 내야 되겠지만은 화를 푸는 것에 관심을 더 두고 계신다. 그걸 알 수가 있죠. 화를 내는 것보다 화를 푸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나 분노할 수 있지만 화를 빨리 풀어야 된다 그거죠. 빨리 풀어야 된다. 해가 지도록 그걸 마음에 간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인 중에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은 잠을 자기 전에 항상 하나님 오늘 말씀 이 주신 말씀 묵상한다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한답니다. 매일 그런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가톨릭 신자인데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오는 동안 화나는 일들이 많았고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가 이걸 해주기 전에 다 분을 풀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참 진실한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분을 풀었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 합니다. 여러분, 해 지기 전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노를 잠자리로 가지고 가게 되겠죠. 그럼 잠자리에 가면은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겠지. 예? 뭐가 생각나겠어요? 아까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얼굴이 떠오르고 그 막 미움과 증오와 막 화나겠죠. 아, 아까 거기서 한 방에 욕설을 해주는 건데 막 이런 마음도 생기고 막 예? 점점 미워지겠죠. 그 새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는 미움이 요만했는데 아침에는 아마 이만해져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원수가 돼요. 예?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해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화를 푸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네 가지 경우, 이제 유대인들은 네 가지 경우입니다. 이런 네 가지 경우에 사람이 있다래요. 화를 쉽게 내지만 금방 푸는 사람, 화를 쉽게 내지만 금방 푸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화를 잘 내지는 않지만 일단 화를 내면 잘 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화도 잘 내지 않고 화를 내도 잘 푸는 사람, 잘 풀지 않는 사람이니까 화를 잘 내지 않고 화를 내면은 쉽게 푸는 사람, 화를 잘 내지만 쉽게 푸는 사람. 아까 하고 순서로 바꿨는데 네 번째는 화도 쉽게 내고 잘 풀지 않는 사람, 네 가지가 있다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여기서 쉽게 화를 내지만 금방 푸는 사람, 화를 잘 내지도 않고 화를 잘 내지도 않고 화를 내도 쉽게 푸는 사람, 3번이죠. 3번. 화를 내지도 않고 화를 내도 쉽게 푸는 사람을 성자라 그래요. 성자. 그러니까 인간이 화를 안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화를 잘 내지는 않지만 어떨 때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쉽게 그냥 푸는 사람이 성자. 1등. 노란 그런지 1등이죠. 저 사람이 성자예요. 1등은 금방 누구나 알겠는데 2등하고 3등은 좀 헷갈립니다. 꼴등도 금방 알겠죠. 꼴등은 누구예요? 화도 쉽게 내고 화도 내면 잘 풀지도 않는 사람. 이게 이제 4등이에요. 근데 2등하고 3등은 좀 헷갈려요. 쉽게 화를 내지만 금방 푸는 사람. 그죠? 화를 확 내. 근데 금방 풀어. 근데 한 사람 화는 잘 안 내요. 근데 한 번 화를 내면은 절대로 안 풀어. 잘 안 풀어. 몇 달 가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 누가 2등일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화를 잘 내지만 금방 푸는 사람이 2등입니다. 유대인들은 3등이 화는 잘 내지 않지만 한 번 내면 안 푸는 사람이 3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디다 방점을 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보다 화를 푸는 곳에 방점을 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화를 풀어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빨리 풀도록 노력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인지라 화를 낼 수는 있지만은 속히 화를 풀어야 돼. 여러분, 해지기 전까지 잠자기 전까지 그 화를 가지고 가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마귀가 역사해요. 이미.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크게 생각할 것은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릅니다. 자, 우선 그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니까 아마 이제 남자들이 막 옛날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막 화를 내고 근데 요새는 이제 남녀 평등 사회라서 다 화를 내죠. 가정에서 아내가 결코 진리가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이 막 화를 내는데 다툼이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런 분노가 일어났을 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화를 내지 말고 또 화를 간직하지도 말고 은근히 화를 내지도 말고 일단 화를 내서 기도하라. 화를 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기도를 하면은 첫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분노에 대해서 많이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합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자신을 화나게 만든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이해해 볼 만한 이유들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래요. 화나게 한 사람들. 화가 탁 나잖아요. 많이 막 하다 보면 막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하면서 나를 화나게 한 사람들 그걸 나누고 혹시 그 사람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로 든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은 가까운 사람의 자녀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청첩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청첩장이 참 받으면 부담되고 안 받으면 기분 나쁘게 청첩장 이상한 거죠, 그죠? 주는 사람도 그런데 자 우리 마음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날 수가 있어. 야 나한테 청첩장 안 주네? 이럴 수가 있겠죠.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화내기 전에 한번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내게 이미 청첩장을 보낸 걸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예? 또 그가 우편으로 붙였는데 혹시 주소를 잘못 적은 것은 아닐까? 또 혹시 우성 중에 분실된 것은 아닐까? 하는 막 오해하고 화내기 전에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되면 마음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들끓었다가. 또 당신이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정류장에 서 있는데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빈 차를 타고 가면서 휙 지나가버려. 안 태워주고. 예? 그럼 좀 화가 나죠. 친한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도 우리 집 내가 저 김치도 좀 줬는데 저 그냥 쑥 지나가래 나를 보고. 화가 나죠. 너 나중에 보자. 막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그냥 그렇게 하기 전에 한번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예? 아, 저 사람이 목적지가 집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요 근처 어디 딴 데 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안 태워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아, 저쪽 어디에서 다른 사람을 이미 태우기로 선약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고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골똘해 그냥. 예? 골똘하게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나를 미처 못 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확 화가 나기 전에. 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막 폭발하고 그러지 말고 5분 동안 참아보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어디 걸어다닐 때에 이렇게 이제 머리를 숙이고 막 생각하면서 걸을 때가 많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서 어떨 때 설교하면서 갈 때, 설교 준비하면서 갈 때도 있어요. 설교 막 생각하면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여기 이제 동네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제 걸어 다니는데 저희 집이 저쪽에 있었으니까. 그럼 어떨 때는 우리 성도님 앞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지나갔는데 못 볼 때가 많아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런 분이 없지만 그럼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야, 우리 목사님이 위선자네.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길거리에서는 내가 창피한가? 아,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기 전에 아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뭔가 맨날 생각하고 지나간다더라. 저날도 혹시 생각하다 지나간 게 아닐까.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닐까. 뭐 이렇게 한번 이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해해 보려고. 그러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남의 얘기 하자고 제 얘기를 좀 하게 돼서 10년 전 일인데 교회로 은행에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고 했더니 차 세울 데가 없어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0분을 이렇게 막 주변에 돌아다녀서 차 세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와봤더니 역시 세울 데가 없어요. 보니까 저쪽에 물통이 놓여 있고 주차금은 안 거져 있는데 물통 몇 개만 치우면 잠깐 세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깐 일 보고 나올 거라서 이제 물통을 내려서 치우고 세우려고 했더니 여기 이제 그 관리하시던 분이 화가 나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세우면 안 돼요 막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안 돼요 그러고 막 좀 말도 좀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화가 확 나더라고. 예? 화가 확 나는데 참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 밑에 국민은행인데 우리 교인들도 거기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젊은 생활, 여기서 적대하는 말 든다. 잡아서 저쪽 이제 좀 빈대가 생겨서 저쪽에다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내가 이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왜 화가 났을까? 지금 이걸 실천해 본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거기 차 세우면 안 된다고 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은 그 사람이 모든 행동과 말에는 잘못이 없어요. 거기다 세우면 안 돼. 자기 일을 충실히 한 거예요. 조금 많은 퉁명스럽게 했지만은 또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좀 예민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세우면 안 되는 데다 내가 세웠기 때문에 이제 세우지 말라고 한 건 내가 왜 화가 났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자기 애쪽 화를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목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어디 차 세우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비켜주셔야겠다. 비켜주고 목사님 저 세우라고 교회 오면 나한테 아 목사 차 세우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일을 당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도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게 무의식 속에 내가 아무리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무의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확 난 거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장애 자기 일을 한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예화도 이렇게 하나님 주시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첫째 중요한 거는 확 화내기 전 내가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노를 내지 말고 5분 10분 동안 참으라. 일단 심호흡을 하면서 참으면 화가 났을 때는 이성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만 폭언이 나오고 부부간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 주는 말을 막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얘기하지 말고 한 5분 동안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분노가 수그러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항상 역지사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좀 잘못을 했어요. 나한테. 예?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화내기.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한 번 그렇게 만나고 끝나는 사람일 것 같으면 뭐 필요가 없지만은 그 사람이 내 배우자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평생 같이 살아야 돼요. 또 같은 교인일 경우에, 직장 동료일 경우에도 얘기가 달라져요. 매일 얼굴을 맞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식으로 나한테 계속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나는 마음이 상하고 아파요. 계속. 마음이 상해. 그건 내 마음 속에 담이 쌓여요. 그 상태로 내려두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부부 관계도 깨지고, 가정이 깨져요, 나중에. 그래서 방치해두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제가. 얘기를 해야 돼. 화를 내야 됩니다. 화를 낸다는 게 이제 폭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화를 할 때는 정중하게 또 어휘를 잘 선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화해한다고 만났다가 더 싸워요. 대충 내가 보면 화해한다고 둘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더 싸워. 그런 경우가 80, 90%예요. 예? 말을 투박하게 막혀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 때문에 화났습니다. 이렇게 집사님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제가 좀 그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만나서 얘기할 때도 화가 났을 때 말하지 말고 마음이 다 풀어져서 서로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좀 이해가 됐을 때 그때 제가 밥 한 그릇 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차분하고 따뜻한 말로 대화를 나누라는 거죠. 대화를. 그러면 그분이 뭐가 이렇게 불편했습니까? 저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럼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그럼 아, 그랬습니까? 내가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차분히 얘기가 되면은 이제 관계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싸우다 보면은 언제 상처를 입어요? 화났을 때. 말이 막하거든, 화나면은. 예? 꼭 해야 될 필요한 말을 언제 하냐면 싸울 때예요. 그러니까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막 싸울 때 얘기하면은 당신은 안 했어. 그러지. 둘이 싸우잖아. 당신 집사야. 당신은 집사야. 그러지. 막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말, 내가 상처가 되는 말 이런 말들은 다 싸움이 끝나고 화해가 되고 그 분위기가 좋을 때 바깥에서 외식하면서 이럴 때 나눠야 돼. 왜냐하면 계속 저 배우자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는데 계속 저런 말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요. 나는 상처를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중에 깨져요. 그 부분은. 쌓이면은 회복할 수 없는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건 지혜롭지 않은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그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에? 내가 그때 그 참 마음이 상했다고. 그러면 아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게 남편이라면 어 미안해 내가 그때 화나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말 안 할게. 그렇게 하면은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 집사람에게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나를 가장 사랑하지만 또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기도 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 나 좋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말을 통해서 내가 실수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지혜롭게 깨닫게 하면은 다음부터 안 하죠.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이 아픈데 그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저 사람이 아픈지 몰라요. 계속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직장도 부부관계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건강한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하게 대화를 해서 서로의 잘못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맞고 나도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지혜로운 대화를 잘 나누는 우리 아연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대화. 근데 꼭 저 사람이 고쳐야 될 부분을 싸울 때 얘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그랬죠? 에? 싸울 때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제 말 중에도 이제 최상급을 많이 쓰는 말이 있어갖고, 아, 당신 나 이거 왜 한 번도 안 해? 그랬다가 또 제가 혼난 적이 한번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 내가.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거든. 그것만 안 했거든. 근데 이제 화가 나니까 한 번도 안 했어. 아, 이 말이 상처가 되는 말이구나. 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여러분들은 저 집에 청소 이런 거 막 하다가 또 어때요? 도와준다고 하다가 아 여기 먼지 많네 이게 뭐야? 에? 그러면 뭐라 그래 부인이? 하지마! 내가 아 그 잘하다가 왜 그 말을 하냐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잔소리 하려면 하지 말고 에?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도와주려면은 웃으면서 그냥 아이고 이거 해보니까 힘든 일이네. 에? 당신 너무 힘들었겠어. 그러면서 해주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면서 또 여기는 왜 먼지가 많냐? 여기는 또 이름은 화가 더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대화를 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나눔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궁극적인 목적도 건강한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대화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말을 함으로 속이 시원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하면 또 싸워요. 얘기하다가 그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살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늘 잊지 마세요.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늘 잊지 마시고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도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겠습니다. 공공의 장소에서 불의를 보았을 때 화를 낼 줄 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쉽게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화를 내더라도 해를 넘기지 않고 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 푸는 게 중요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화를 꽁하고 갖고 있지 말. 세 번째는 화가 났을 때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궁극적으로 용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우들이 있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있고 또 우리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받아서 확 일어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화를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궁극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